우리 수요 예배가 기도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함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모입니다. 여러분께 기도란 무엇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 영적 호흡,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 맞는 그런 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부분으로 보면 설교 제목을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본문으로 함께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선교 보고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러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3절에 보면 누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1절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Tempter. 시험하는 자. 마귀의 또 하나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드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 그의 여러 이름 가운데 마귀의 이름이 참 많아요. 참수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 살인하는 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예뱀, 사탄, 사탄이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게 번역이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시험하는 자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이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22장에 가보면은 3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가보면 이제 40절 이렇게 보면은 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46절입니다. 40절에는 유혹이라고 얘기하셨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고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4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미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미 포섭했고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이미 청구했다고 까부르려고 이미 시험에 빠뜨리고 잠에 깊이 패배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지만은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시험에 들고 만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느끼세요? 영적 전쟁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다른 유다처럼 그렇게 있음을 배신하고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서 싸움을 싸우실 때 핏방울 같은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서 잠들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보호하는 전신갑주고요.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또 하나는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 계세요.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참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마시고 또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동시에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임을, 시험하는 자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또 많은 영혼들 구하는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 곧 더미니카 선교팀 이제 선교복 하시겠습니다. 바로 단기 선교 영적 전쟁이죠. 복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갔고요. 거기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팀을 위하여 또 다른 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단기 선교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 못한 분들은 선교가, 그리고 단기 선교가 뭔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참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고 우리 대적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고요.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잘 배운 것이 될 것입니다.